안동대헬리라고요. 안동대헬리라고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요? 자유한국당이요. 아, 자유한국당. 아니, 언론사입니다, 언론사.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 누구 아니에요? 아니, 언론사. 언론사요? 언론사요? 맞죠? 맞죠? 이 자유한국당. 이 안에는요, 본인이 나는 박근혜를 탄핵했소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미친 것들도 섞여 있고요. 맞습니다. 더 뱀보다 교활하게, 이거 무기명 투표했던 거 아시죠? 뱀보다 교활하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탄핵에 찬성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집회했지만 보호하겠다고 입 닦담은 더 질나쁜 것들이 섞여 있는 게 이 자유한국당입니다! 나는 솔직히 그것들이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는지 그런 짓을 할 정도면 두 다리 뻗고 잠자겠죠? 맞습니다. 저는요, 이 자유한국당 친박이건 비박이건 박근혜 대통령 졸졸 따라다니며 뺏겨든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과연 사람이며, 니들이 과연 사람이 어디서 우리에게, 니들이 국회 대표라며, 니들이 어찌 감히 우리에게, 니들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감히 짓거리느냐, 맞죠? 이 탄핵 전에 국회의원 뭐라도 있는 줄 아셨죠? 사람, 최소한 저는 사람은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새끼들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개보다도 못한 것들입니다! 문재인이가, 안효정이, 이재명이가 박근혜 등에 칼 꽂은 거, 그래, 니들은 미친 것들. 니들은 북한 쫓아다니는 미친 것들이니 너희들은 나의 적이다. 그런데요, 자유한국당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이 척을 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보수 우파를 조롱하고 우롱했습니까? 맞죠? 잘한다! 니들은 보수도 우파도 아닌 집백지만 연장시켜준다라면 지들의 영혼도 팔아먹고 지들의 우리도 저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짓밟아서 지켜버리는 사람도 아닌 것들입니다. 혁신위원회? 혁신? 좋아. 혁신이라고요? 혁신을요, 영어로 어떤 경제학자는 창조적 파괴라고 했습니다. 창조적 파괴라고 했지. 왜냐하면 일단 뭐가 파괴돼야 또 새로 짓잖아요. 근데 이들, 이 작자들, 자유한국당, 그리고 너네 혁신위원회, 니들이 하는 짓은 자살이다. 니들이 하는 짓은 인간 백정이다.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앞에서 야 니들 사람도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쫓아온 게 아깝습니다. 솔직히 맞죠? 여러분 대한 애국당 지킵시다. 대답하십시오. 대답 대한
자기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맞죠? 맞죠? 고단해도 그렇다고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조롱당한다고 여러분 사람이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는 포기 못합니다. 니들이 권력을 탐하고 권력의 꿀물을 빨아먹고 그래서 그 꿀물이 그렇게 달더냐? 그 단물 빨아먹느라 너희들의 의지지요 이 대한민국 지키고 태운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쓰레기 취급하고 맞죠? 네! 드디어 탈당시킨다고요? 네, 나 한마디. 야 자유한국당 학교 너 좀 들어보거라. 너 지금 대구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왔으면 듣고 없으면 전해 듣거라. 박근혜 대통령이 너 더럽냐? 박근혜 대통령이 너 창피하냐? 난 네가 창피하다.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첫단 것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야당 당신으로 타는 것도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십시오. 대한민국당의 깃발 아래 우리 똘똘 뭉칩시다. 우리가 흩어지는 순간 이 대한민국 꺼져버립니다. 맞죠? 맞죠? 매번 대통령은 박근혜, 박근혜 뿐이 우리의 대통령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란 이름 뻥긋하는 것조차 용기 없어서 말도 못 꺼내는 이 바보 같은 것들. 우리는 당당하게 대통령은 박근혜 하죠. 2017년 10월 26일 내 민족, 내 나라만을 위해 헌신하신 그분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오늘은. 저 지금 배고픕니다. 배고파요. 이 배고프고 지지를 못 사는 조선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배부르고 사람 노릇하게 만들어놨더니 등에 칼이 찔러요? 이게 사람입니까? 우리의 부국 대통령, 오늘 그 끔찍한 일을 당하신 우리의 영웅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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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끝으로 그분의 옥주네이신 그분의 따님 우리의 무죄 석방 이 피눈물 피맺힌 외침 그 외침 끝에 결국에는 진실 속에서 승리하고 마실 우리의 대통령은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받았을 때 저양좌! 저쪽 향해서 저양좌!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대한애국당만이 국부의 승만 박사와 한강의 기적의 박정희 대통령과 복지자유통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진정한 보수정당이요. 자한당은 바로 배륜당, 역적당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소리쳐 봅시다. 제가 설창하면 여러분이 구창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제 잘하세요. 배륜당! 배륜당! 역적당! 저항당! 배신당! 저항당! 개놈당! 저항당! 네, 감사합니다. 야호! 자, 여러분. 우리에게 박근혜 대통령님 때문에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우리 김경혜! 잠시만요. 제가 우리 대변인님 꼭 소개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제가 총무를 일을 하면서 너무 바빠서 못 나온 건데 여러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설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도 김경혜 대변인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너무 미흡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분도 김경혜 대변인님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일이 많다고 본인이 힘드신데도 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김경혜 대변인님이세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의 연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한당 개새끼님들 억울하시면 제발 정의를 위해 좀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부탁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38주기를 맞이하면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바로 그 정신을 바로 우리 이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내야 할 대한애국당의 한 당원으로서 그 정신을 마음속 깊이 다시 되새겨봅니다. 그 폐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랑스럽고 빛나는 영광의 대한민국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새마을 정신이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지금 좌파 독재 정권에 거의 몰락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부지런하게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하여 오로지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자금도 없이 오로지 이 태극기 하나를 들고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목표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힘겨운 마지막 고지를 향해 달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바로 이 당당한 대한애국당의 힘이 두려운 분당 세력들이 우리의 근간을 흔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음해 세력과 분탕에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탁하신 눈덩이를 뭉치기 위한 작은 돌멩이가 되어주신 조원진 공동대표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투쟁의 자리에서 저는 또다시 한번 조원진 대표님의 투쟁의 방식,
그 정신 그리고 마음가짐을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원진 대표님은 14일간의 단식을 중단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오늘 조원진 대표님의 눈빛은 더욱더 맑게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음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카랑카랑하며 결기에 넘쳐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더욱더 그렇게 힘차고 더욱더 투쟁의 의지가 단단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원진 대표님께서 그 많은 수백 명의 웰빙 정치인들의 그 소구를 떠나 홀홀 단신 나왔을 때 벌써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당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때 모두 아우성치며 달려드는 여러 의견들, 여러 주장들 모두 모든 이기심과 모든 자존심 그리고 의심과 의구심 그리고 질타심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다 비우시고 나니 더 목적은 단단해졌고 우리의 목적은 더 분명해졌고 그 투쟁의 의지는 더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원진 대표님의 그리고 우리 허평환 공동대표님의 이 선봉에 선 깃발만 바라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그 투쟁의 방법을 모두 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근면, 자조, 협동.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 협동을 우리가 이루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낼 것이고 모두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존폐는 안중에도 없는 이 부패한 정치인들을 모두 개혁시키고 다시금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조원진 대표님의 작은 돌멩이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서로에게 손가락질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다 함께 힘차게 손을 잡고 어깨를 내밀어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교육인 모두 각성시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낼 수 있는 우리는 단단한 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승리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하자! 중심으로 진정한 정통 우파 국민으로서 다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찬당사 앞에서 우리 대한애국당 말이 국부이승만 박사와 한강의적 박정희 대통령과 북진 멸공 자유통일을 이룰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을 정통 보수 세력임을 개신당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우리 조원진 의원의 형님과 같으시고 태극기 국민의 어르신 허평환 대표님의 폐사가 있겠습니다.